그래, 가치님이, 대전 가치님이, 포토샵 작업 브러쉬를 갖다가 문의를 하셨는데, 저도 안 써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몰랐었는데요. 뭐, 이거를 한번 사용해보니, 그냥 유용하게 쓸 때가 있더라고요. 지금 보는 거는. 뭐, 이걸, 이 사진을 가지고, 모든 걸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. 지우고, 뭐 이런 걸막 지우고, 여기서 병원 부분 이렇게 다 지우고, 지워보겠습니다. 지우고, 여기다가 색깔도 한번 넣어보고, 색깔도 한번 어디다 넣어보겠습니다. 그냥 부어버리는 거죠. 그냥 이거 불투명도가 낮아서, 근데 코모는 더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넣고 구독 또 다른 사진을 갖다가 컨트롤 A 컨트롤 C 그냥 여기다 붙여넣어 보겠습니다. 그냥 붙여넣어보고 컨트롤 E 합쳐보고 내 합쳐버리고 그다음에 더 한번 더 지워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그러면 쉽게 여기서 피사체 선택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지워버리겠습니다. 뭐 지워버리고 좀이 상황에서 좀 레이어도 하나 있어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작업을 이렇게 단순하게 좀막 이렇게 지금 뭐 사진을 막 뒤바뀌 막 뀌었는데 여기서 1번 작업을 했을 때 쉽게 해서 1번은 여기다 작업을 하고 2번 작업할 때는 여기다 작업하고 3번 작업할 때는 여기도 작업하고 4번 요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요거 마지막 할 거는 컨트롤 Z 하면 돼요. 요거 하려면 컨트롤 Z 하면은 가는, 전 단계가 가는데, 보험전 가치로 모든 작업을 많이 해버렸단 말입니다. 근데 이걸 복구를 시키려면은, 물론 제일 처음에 작업 내역에 가서 제일 여기로 클릭하면은 원상태가 복구가 돼요. 근데 이 방법이 아니고, 이 방법이 아니고, 브러쉬로, 지금까지 모든 작업을 했는데, 브러쉬로 복구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이 복구 프로퍼 브러쉬가 있습니다. 복구 브러쉬가요. 이 저기 보시면은 작업 내용 브러쉬 도구라고 있어요. 요거를 하시고 지금 흐림이나 여기 지금 투명도가 좀 약해 돼 있는데 좀 크게 하겠습니다. 자, 하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. 그냥 브러쉬로 쓱쓱쓱쓱 닦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한번 색깔을 입히고 뭐 하고 뭐 붙이고 지우고 한 것이 많고 온 상태 사진으로 복구가 됩니다. 이 브러쉬가. 그러니까 유용하게 써먹을 때는 있어요.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때는 전 단계 하면 컨트롤 Z 하면 물론 가는데 여러 작업을 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보면 이번은 이걸 가지고 없애버리는데 2번은 이걸 갖다가 이동을 갖다가 저기로 하고 3번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복구를 시켰는데 그러면 전 단계면 이걸 복구는 돼요. 전 단계 전 단계면 그런데 이거를 그렇지 않고 그냥 브러쉬로 그냥 여기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는 복구가 되죠. 이렇게 이게 여기 있는 작업 내용 브러쉬 보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